네, 이번 학기 풀볼 문제는요. 우리 2017년 7월 학평 가용 27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수 fx가 2x제곱 더하기 0부터 1까지 tft 어떤 정적분의 값이 포함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f의 ln식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ln식을 그냥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ft라는 함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쵸?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자, 어떤 x에 대한 함수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다. 그 정적분한 결과는 항상 무슨 수가 된다? 항상 상수가 된다. 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지금 0부터 1까지 tft라는 요 함수도 항상 어떤 상수값이 될 거야. 정적분을 한 결과가 될 거니까. 근데 그 값을 그냥 통째로 k다 라고 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x랑 관련 없는 문자를 두시면 돼요. 그러면 fx란 식이 이제 깔끔해집니다. 얘가 사실 뭐였었냐면 그냥 2의 x제곱 더하기 k였었어. 요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요. 우리의 1단계는 저 적분값 자체가 k다 라고 상수를 뒀으니 두 번째 단계는 k에 대한 좀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k라는 값이 0부터 1까지 tft dt였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그럼 요식을 지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얘는 0부터 1까지 t 곱하기 ft가 오는 건데 ft는 사실은 뭐냐면 요 fx에서 x자리 대신에 뭐를 갖다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그냥 t로 변수만 체인지 해준 형태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ft는 지금 보면 2의 t제곱 x 대신에 t로 체인지 더하기 k의 이 값을 지금 적분한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부터 7까지 1까지 t 곱하기 2의 t제곱 dt 플러스 0부터 1까지 kt dt 요 값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뒤에 거는 굉장히 쉬워요. 예, k라는 것은 t랑 관련이 없는 무슨 수였었다? 상수였었죠. 그렇죠. 상수기 때문에 얘 k를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2분의 1의 t 제곱의 0부터 1까지 이렇게 오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뭐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0부터 1까지 t 곱하기 2의 t 제곱 얘만 한번 계산해주면 돼요. 자, 이거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자, 0부터 1까지 2의 t 제곱 얘를 한번 정적분을 해보자. 자, 요거 바로 보입니까? 뭐를 미분하면 요 형태가 될까요? 잘 안 보이죠,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적분법을 한번 써보자. 치환적분법이라든지 부분적분법을 쓸 수가 있는데 치환적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환을 하는 순간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곱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를 치환할 건데요, 그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분적분법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부분적분법은 어떻게 가요? 우리 로, 나, 삼, 지. 자, 미분하기 쉬운 함수 순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갈 때는 여기는 적분하기 쉬운 함수 순으로 쌤이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구성 요소를 보세요. t라는 것은 무슨 함수? 다항함수. 2의 t제곱은 무슨 함수? 얘는 지수함수죠. 그쵸? 그럼 순서대로 다항함수, 지수함수 순서대로 써봅니다. 그럼 얘는 미분하기 쉬웠었으니까 미분을 하세요. 얘는 적분하기 쉬운 함수인 거니까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요렇게 S자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T 곱하기 2의 T제곱을 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얘를 먼저 곱하는 거예요. T 곱하기 2의 T제곱. 사실 이제 부분적분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당연히 알고 오셔야 돼요. 곱미분을 통해서 유도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적인 측면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T 곱하기 2의 T의 지금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갖고 오시고 두 번째로는 얘랑 얘랑 곱해줘요. 그러면 2의 T제곱이 될 건데 네, 이때 마이너스 인테그랄을 갖고 옵니다. 적분 구간까지 같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네, 그래서 얘 한번 갖다 집어 넣어볼게요. 그러면 1 갖다 집어 넣어주면 그냥 2의 1제곱 0 넣으면 어차피 0 되는 거니까 빼놔마나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2의 t제곱 얘를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얘 계산하면 2 마이너스 1 한 번 넣어주고 0 한 번 넣어주면 2의 0제곱인 거니까 빼기 1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다? 얘는 1이었었네요. 괜찮죠? 네, 이 값은요 지금 그냥 1이었었어요. 이게 뭐였었는데? 걔가 바로 얘였었어. 얘가 1이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면요 이 식은 1 더하기 k에다가 자 2분의 1에 1제곱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니까 그냥 2분의 k가 돼요. 어차피 0은 곱해서 0제곱인 거니까 넣으면은 지금 빼나 마나요. 그쵸? 그래서 k에 대한 무슨 식이 만들어진다?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K가 이렇게 지금 의도가 돼가지고 이 FT를 다시 K에 대한 식을 썼었던 요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K값이 걔가 1이 되는 거니까 K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걔가 바로 2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다시 이 FX를 우리가 아까 전에 2의 X제곱 더하기 K라고 뒀는데 K값이 뭐였었구나? 얘가 바로 2였었다. 그럼 F에다가 이제 뭐를 갖다 넣겠다? 문제에서는 ln 10을 갖다 넣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단계는 F 다 구해놨으니 거기다가 X 대신에 ln 10만 갖다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2에 ln 10 더하기 2가 될 거고 이거 우리 지수 성질 이용해주면 2에 ln 10은 얼마예요? 얘는? 10이 되겠죠? 그쵸? 얘는 2의 로그 2의 10이 되는 거니까 10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1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